자, 선왕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은 제가 참 남자들이라면 참 설렐 단어. 감자탕에 소주. 사실 그 목포에 있는 맘카페에서 저 추천을 받았는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이프랑 몇 번 식사로 시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목포 오시면 이것저것 또 드시고 또 감자탕 같은 거 땡기시면 여기도 한번 좀 드셔보실만 하다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배달 주문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생 감자탕이고요. 목포점. 그러니까 전국에 좀 몇 개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야, 시원하게 잘 익은 이 파김치에다가 뼈랑 해가지고 쫙 잘 들어가 있어갖고 국물이랑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감자탕에 채소 감자 들어가 있는 감자는 제가 추가했습니다. 3,000원 그 감자사리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 가격은 소자 38,000원인데 제가 감자사리 3,000원 추가하고 배달비가 3,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44,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와. 후. 파김치 감자탕. 비주얼은 일단 합격점인가요? 다행입니다. 서경훈님께서 티셔츠에 치얼스라고 써져 있는 줄. 아, 그런 거, 좀 프린트 티 같은 거 좀 방송할 때 좀 몇 개 사서 입을까요? 감자가 통이 아니라 슬라이스네요. 아무래도 요거 좀 익는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슬라이스를 썬 것 같아요. 술이 사라지는 맛술부터 하시죠. 아유, 일단은 감자탕 일단 소주부터. 예. 사리사욕 좀 채우겠습니다. 뭐 소맥도 좋지만은. 감자탕 역시 소주죠. 첫 잔 따르는 소리부터인지 이게 아름답다. 아, 이거 뜨거우니까 앞접시에 딱 파김치 하나를 딱 갖다 올려놓고. 야, 살아나. 크게. 쏴. 쏴서. 아유. 살. 파김치에 싸가지고. 롱롱. 진짜 이거 익은 파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와. 고기랑 만나니까 작살나, 진짜. 와. 이것도 국물 먹어야 돼요. 야, 이 국물. 야, 국물에 또 소주 한 잔 또 바로 가야죠. 아유. 좋아, 좋아. 쏴서. 요것이 진짜지, 요 안에. 야.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같이 감자탕 먹으러 갔을 때 같이 먹는 사람이 요 안에 골수 있는 데 같은 요거를 안 먹잖아요. 야, 진짜 내가 그걸 다시 집어서 좀 먹고 싶을 정도로. 그래, 요거 쪽쪽 빨아야 돼, 진짜. 진짜 이거 쪽쪽 빨아야 됩니다.
96년생 아니요, 저 아니에요. 아닙니다. 83이랑 친구인 빠른 84입니다. 예. 96학번 아니다. 96년도에 중학생이었어요. 참 왜 그래. 쏴서 나 조금만 뼈가 같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그냥 같이 먹지 뭐. 목포 가면 무조건 뭐가 하는 거 추천 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 좋아하시고 날 거 좋아하시면 소고기 다시 탕탕이. 그리고 회도 좋고 목포는. 뭐 홍어도 괜찮고요. 아 홍어 출시는 이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완전 이제 런칭 예정입니다. 소주는 화학주라 피하시고 다른 술로 대체하세요. 그냥 먹을게요. 어차피 뭐 나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매 안 가지고. 좋더라고. 그냥 싸고 좋잖아요. 또 사람들이랑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난 그래서 그냥 쏴서 아 감자가 좀 아쉬운 게 슬라이스라 좀 아쉽긴 하다. 여기 들어간 감자는 한 절반씩만 딱 잘라가지고 야 젓가락으로 톡톡 부숴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칼질한 감자하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부숴먹는 감자하고는 식감이 좀 달라요. 뽀슬뽀슬함이 좀 달라가지고 아 이게 좀 맛있습니다. 오늘은 술 먹고 머리 좌우로 안 흔드는데 흔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머리 흔들 타이밍이 한번 됐죠? 예. 쏴서? 아. 여수에 제가 감자탕은 아니지만 거기가 감자국이라고 덕일 감자국이라고 거기 가면은 요런 살짝 요거보단 좀 연한 국 같은 느낌인데 감자랑 겉절이를 이렇게 고기에 싸서 딱 먹는데 와 진짜 그 저 해장으로도 가고 맛있게 참 자주 가서 잘 먹었었거든요. 아 여기가 체인점인데도 목포에서 굳이 거기 찾을 필요 없이 목포에서 진짜 맛있는 감자탕집을 찾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와 좀 자주 시켜 먹고 있어요. 죽여줍니다 진짜. 우거지 감자탕이랑 다른 맛인가요? 어 다릅니다. 계열이 다릅니다. 이 파김치 자체는 국물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감자탕 오랜만에 드죠. 아 그러게요. 아 파김치에다가 고기 딱 말아가지고 이거 죽여줍니다 진짜. 사사? 너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소주가 진짜 최강의 조합인 것 같아. 쏴서.
쏴서 고맙습니다. 와우. 허기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평안하게 소맥 한 잔. 네. 잠시만요. 쏴서. 남은 안주는 뒤에 우리 또 사장님들, 라이브 보고 오신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뒤에 내용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알람 설정 해가지고 라이브로 찾아오시면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대화하면서 또 재밌는 술자리를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파김치 감자탕, 혹시나 동네에 있으면 무조건 시켜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굿짝 아웃.